아, 그럼 말이죠. 어쨌든 좀 힌트를 좀 주시면. 네, 너무 헷갈려. 개인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찜질방님의 개인기. 레전드 가수들의 목소리를 모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먼저 백지영 씨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이거. 백지영 씨 목소리 들려주세요. 우리 서로 사랑했는데. 오, 비슷해. 비슷하네. 우리 이제 헤어지네요. 오, 여기까지. 예. 연구 많이 했네. 연구 많이 했어. 어, 찜질방 반응 좋아요. 이번에는 박정현 씨입니다. 들려주세요.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때가 알게 하지 않을 거야. 녹음 기 튼 거 아니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때 다른 생각 못 하도록. 여기까지. 야, 이것도 죽인다. 너무 잘한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린입니다. 린. 갈수록 짙어져가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잘하는 사람이에요. 와, 완전 제일 똑같아. 가수가 맞네요. 3대장을 다하네. 3대장을 3대장을 다해. 저 그 목소리가 네. 그냥 저는 이제 확신은 없는데 그 백지영 씨 목소리를 이렇게 얇게 펴서 예쁘게 바르면은 지아 씨라고. 지아 씨. 아, 지아, 지아. 아, 비슷해, 비슷해. 술 한잔해요, 비슷해. 예, 예.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가면에 술 한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아, 가사에 술 한잔 하자고 했잖아. 술 한잔 사주라고. 저거 식혜긴 한데. 예. 아, 너무 궁금하다.